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거 자체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저희도 이런 이미 인기가 굉장히 있는 제품 하나를 그렇지. 들어오는 게 그렇지. 메리트가 될 수도 있죠. 맞아 있잖아. 맞아. 저 부장님 팀장님 제가 어떻게 생각해도 네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한구시로 한구 스타일로 발벽했었는데 총무시장 담당장이라서 제가 총무인 스타일로 발벽해야죠. 아, 그래서. 중국의 스타일로 발표. 아, 그 다른 시안으로 발표를. 반칙 아니에요. 반칙 한 번 주실 수 있을까요? 이쁜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분 오늘 너무 싫으니까 난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네. 아유, 부모님이 들어봐야죠. 그럼 대신에 이분 제가 바로 지진 갑니다. 직진한다. 이거 하지 말라니까! 직진한다고? 이거 귀엽다, 이거 지금 이렇게. 세 손가락이 엄청. 첫 번째, 총무사원들 가시적인 말 싫습니다. LG 유명하지만 총무에서도 대기업 있습니다. 얼마나 대기업도 파운데이션 만들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고 난리 났어. 맞는 말. 그래. 그쵸. 그래서 비주님, 제 화장하기 전에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그걸 또 봐야 되는 거지? 두 번 보여줄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품과 현미스토어의 대표 제품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제품의 피부 만드는 효과입니다. 그렇죠. 이거, 두 번째. 중국에서 K-뷰티 시대 이미 지났습니다. 진짜? 옛날 추억이 내려놓자. 중국에서도 대기업 많잖아요. 그치. 화장품 되게 잘 만들었어요. 맞아. 중국에서도 워낙 한국 화장품 인기 엄청 많다가 맞아요. 중국에서 또 막 비슷한 제품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많이 비슷해졌나? K-뷰티 중국에서 살려주고 싶으면 사진으로 넣고 우리 왜 자신 나라 장품 난 안 사고 굳이 한국 장품 사야 되는 이유가 품질. 품질. 그래서 이 제품은 중국에서 K-뷰티에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중국 유행의 통로가 저희 흉스토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 다시 새 바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중국인 제일 좋아하는 가성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이 제품 가격 놀랄 거예요. 왜요? 알고 싶죠? 이거 다음 화에서 다시 알려줄게요. 혼자 드라마 찍지.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 해. 마지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품은 더 페이스샵 IFMGT 링크 라스팅 파운데이션 최강 가성비 제품입니다. 화내지 마. 당돌함. 네. 게다가 이제 제 종무식으로 발효 끝났습니다. 종무 예술을 따라와요. 대장 그냥 혼자 갔어. 왜 이렇게 쿨한 오늘 화난 건 아니지? 아 이거는 끄무가지 또. 제가 꺼버리겠습니다. 가성비가 다음에 나오면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아니 참 아니 궁금해서라도 네. 후보까지 올라가겠다 이거야. 화를 냈다. 종잡을 수가 없네. 갑자기 확 부담스러워졌어. 조금 머리가 조금 아픕니다. 조금만 이상한 것 같아. 그런 애도 좋아요. 아 어떡해. 대단하다. 괜찮았어. 지진 가는 거 중국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뛰쳐 들어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서웠어. 화가 났나? 달래줘야 하는 건지 좀 헷갈리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이. 어제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표정이? 네. 화이팅! 짠! 이게 뭔가요?
제가 왔습니다. 아, 또. 그러면 우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니입니다. 안니입니다. 진짜 안니아가데스. 언제 들어도 적응이 안 돼. 얼굴 투팩해지셨어. 우리가 셀렉트 해온 샘플 이거예요. 오. CLP 비타민 C 15. 플로텐 앰플입니다. 앰플. 앰플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디자인 좀 센스가 없네. 이게 비타민인가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앰플이구나, 이게. 그럼 비타민C 앰플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 여러분 중에 비타민C 챙겨주시는 분.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챙겨드시고. 저는 사기만 하고 먹진 않았어요. 챙겨먹어야죠. 아, 진짜? 먹고도 좋은 걸 피부에 직접 바르면 얼마나 더 저렴하게. 그거구나, 그거구나. 하지만 그 아무거나 막 바르는 거 없잖아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시즌에 나온 앰플과 뭐가 다른지 정리해드립니다. 좋다. 그래, 그게 중요하지. 다른 거랑 다 똑같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첫 번째는 비타민C가 무려 15%. 많이 들었다. 진짜 수고인데스. 보통 막 0. 몇 퍼센트 막 맞아, 맞아, 맞아. 3%밖에 안 돼. 농도가 엄청나네요. 비싸긴 한데. 이제 가장 적합한 pH 농도. pH 농도. 적합한 pH 농도. 핀층까지 흙빛을 침투. 침투. 흙빛층까지 깊숙하게 침투한답니다. 여기 보니까 어려워. 이 피부가 4.5? 네, 이 제품이 4.4래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거야. 세 번째는 아직 시즌에는 구매할 수 없어요. 네. 아, 진짜? 아직 명원에서만 그럼 만약에 이게 홈스토어에 입점되면 우리가 최초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하게 되면 독점인 거네요. 그러네요. 또 우리 부부장님이 독점, 또 뭐 신상, 최초, 신상 이렇게 좋아하시는. 네. 아니 근데 이게 병원에서 이렇게만 바를 수 있는 건 비싸려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현미스타에서만 그 톱셀러 그 가격이. 저희 홈스토어에 입점하면 굉장히 싸게 들어온답니다.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피부까지 진짜 비싸거든, 이런 앰플이. 이거 하나 사용해봐도 되나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따로 용기도 따로 그러니까. 네, 이거 한번. 되게 신기하다. 오! 오! 땄어요. 아, 그렇게? 따서 얘를 끼우고 끼워서 굉장히 편리하네요. 네. 다 나옵니다. 오! 어머! 아, 비타민 향이 나네요. 비타민. 촉촉한 비타민.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쓰고 나머지를 이렇게 해놓는 거구나. 쫀쫀해요. 쫀쫀해, 쫀쫀해. 제가 좋아하는 쫀쫀? 쫀쫀. 네. 아, 요거는 좀 챙겨봐야겠네요. 제가 사실은 엄청 좋아요. 집에서 4일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가져가신 거 맞죠? 아, 그럼요. 네.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소원 들었어요. 그 제품가 비싸더라고요. 완전 비싸다. 그러니까 제가 비타민 사놓고 잘 안 먹거든요. 그래도 화장품은 습관적으로 매일 바르는 거니까 훅 오더라고요. 좋아 보였어요. 그 이 제품을 공급해 주시는 회사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탄탄한 회사예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 사이코, 사이코. 사이코? 진짜 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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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랍니다. 뭐? 최고예요. 우리가 선생님? 브라스입니다. 아, 진짜? 선생님! 저도 동시에. 안녕하세요. 저도 동시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언어도 이렇게 한번 간편하게 인체에 해가 없이 처진 조직을 올릴 수 없을까? 최근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또 다른 건가요? 예. 오! 실생활이 그래, 되죠. 그래 맞아. 지금 이거 보시면 어때요? 아, 점점 발전. 네. 자, 뭐 비슷하면서 조금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하면서 이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PCL이란 물질은 이 효과가 PDO에 비해서는 아마 두 배 이상 분명히 갑니다. 근데 이 실이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이 PCL이란 실인데 이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대세입니다. 야, PCL이라는 물질이 실리프팅의 대세가 됐어. 아, 잠깐만. 기술계의 이트. 그러니까. 어떻게 뭐 조금 깨나요? 지금 기술력 있는 회사가 검증한 제품이 이거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확 생기고. 이따가 따라 명함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거 진짜 오늘은 너 주의법. 갑자기 확 또. 네, 신뢰가. 신뢰가 확 생기네요. 헛 아이템. 그러니까 헛다. 갑자기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또 직접 선생님 떠올랐어. 아, 선생님. 아니 뭐 우리 주의사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들어오세요. 정원아 안녕하세요. 정원아 안녕하세요. 얘가 TV에서 이런 거 많이 했어? 아 유튜브에서 나왔어. 그쵸 나 어제 많이 봤어. 했어. 안녕하세요. 와우, 정훈아. 아, 오늘 이 비타민C이 네. 이 항산화제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직접 실험 좀 해드리고 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것까지. 병원 문 닫고 왔어요. 어머나! 어머나, 정훈아.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게 요오드예요. 요오드. 네. 요오드가 뭐냐면 산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산화를 시킨다는 건데 이제 얘는 항산화제죠. 네. 그래서 산화를 막아주는 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요오드를 일단 이쪽에. 흔히들 저 이게 빨간약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어머. 빨간약. 어 그거. 빨간약이에요. 이거를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를 넣는 거죠. 이거 넣으면 어떻게 돼요? 보여드릴게요. 어머. 에이 설마 하얘지죠? 어머어머어머 보이시죠? 어머어머어머 신기해요. 어머 우리 피부도 산화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어머어머 거의 없었어. 와 수고 수고이 수고이 어머 거의 없었어.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아까. 네. 네. 편집하실 테니까. 오, 되게 드라마틱하게 소개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한 네. 입직이 됐어요. 네. 세이레인 의원이라고 이제 네. 피부과 상의과에서 대표 원장으로 있는 김수현 원장. 어머나. 이거 보여주시려고 병원 문 닫고 오신 네.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굉장히 화려하네요. 직접 따라하는 데 진짜 좋더라고요. 오늘 완벽한 캐스팅이었습니다. 예. 대만족. 오늘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가서 안녕하세요 다시. 감사합니다. 네, 가서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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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하세요. 방금 마술을 우리가 가지고 만든 제품 어떠셨어요? 아, 좋아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위 선생님들이 대박이셨어. 잘했어, 잘했어. 공주님 어떻게 비킬까요? 마음에 드셨나요? 네, 아, 오늘 준비 정말 잘해오셔가지고 제가 고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써보시고 예, 진품기 챙겼습니다. 네, 많이 많이 써보세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빨리 왔나요? 써보세요. 불러드립니다. 사서 그래서 못 팔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 모셔왔잖아요, 한 명.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두 명을 데리고 온 거야. 나보다 세야 되거든. 네. 난 세 명을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몇 개 챙겼는데 며칠간 사용을 해볼 거예요. 피부가 좋아진다면 입점을 시키고. 땡큐. 아, 어떠신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어 진짜? 네 마음에 드네요. 큰일 났네요. 왜냐면 여자들이 이제 피부과 가기에는 비용이 네. 부담스럽고 맞아요. 근데 집에서 하고 싶은데 마땅한 제품은 없고 그랬는데 약간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와. 이제 피부과 가서 이제 피부 시술 받을 때 비타민 뭐 그런 거 하면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훨씬 비싸지. 침, 뭐 비타민 침투 이런 거. 그리고 피부과에서 발라주는 그런 제품들이 엄청 비싼데 이거를 홈스토어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네. 좋은 기회예요. 그러면 너무 후보가 쟁쟁해지는데. 네, 지금 다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직접 오늘 이렇게 또 써보시고 네. 저희 다른 제품들도 한 번씩 네. 다 써보시고 나서 심지어? 다시 한번 조합. 심지어 아직 두 제품이나 남았어요. 남았어. 혹시 네. 저희 홈스토어 네. 네. 아, 저희 그래서... MD들 진짜 열심히. 그러니까 본부장님. 네. 저희 MD들이 네. 진짜 열심히 준비 많이 한 거 티 나죠? 그러니까요. 네. 빨리 다음 제품들 빨리 보고 싶네요. 네. 네. 아. 들어와 주세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애프터 쉐이빙 위주로 피부 진정은 기본일 거고 네. 실제로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팀장님. 제가 셀렉해온 상품은 바로 PP 라핀입니다. 아 진짜? 아, 그러면은 지금 그 제품 볼 수 있는 거야? 제품이 없어요. 잠깐만. 되게 편하기라네. 5분 후에 회의 진행하신답니다. 알았어, 알았어. 자자!